상괭이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될 만큼 귀한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입니다. 네, 한두 마리도 보기 힘든 상괭이 수십 마리가 때로 무리지어 부산 앞바다로 몰려왔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다대포 앞바다입니다. 넘실대는 파도 위, 갈매기 사이사이로 검은색의 돌고래가 나타납니다. 바로 멸종위기종인 토종 돌고래 상괭이입니다. 상괭이들은 숭어떼를 뒤따라가면서 갈매기들과 먹이 다툼을 벌입니다. 물 위로 힘차게 뛰어올랐다가 물속으로 잠기기를 수차례 반복합니다. 어림잡아도 10여 마리에 달합니다. 그렇게 많은 떼가 무리지어서 먹이 활동하는 모습은 좀 특이한 모습이었고 또 일반인들은 쉽게 보기 힘든 돌고래,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라서. 국내에 서식하는 상괭이는 모두 3만여 마리에 불과합니다. 한 두 마리씩 포착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해안가의 근접한 거리에서 이처럼 떼지어 포착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봄철 바다 수온 상승으로 정갱이와 숭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먹이를 쫓아 부산 앞바다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 3월 달부터 한 6월 달 사이에 관찰이 더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예, 사실입니다. 무리를 이룰 때는 이제 먹이가 많이 있어서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상갱이의 먹이가 풍부해진 봄바다. 멸종 위기종인 상괭이들의 좋은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